제시 떠난 신경이 어때? 유주현 진짜 안녕이야. 짐싸기가 너무 지긋지긋해요. 드디어 최종 퇴사를 했다. 시간이 없어. 카피코에서 와 빠르다. 진짜 빠르다. 진짜 빠르긴 하다. 아니 저렇게 그냥 다 가져오는데 왜 보라색만 남냐고 손. 그치? 아 벌레. 극한 직업 거기 같아. 우리 유튜브에서 보던 거. 와! 집은 어땠어? 집 너무 좋았어요. 그치? 집 너무 좋았지? 집 한번 구경시켜주세요. 집 구경시켜 주기엔 너무 더러운데 이거 어떡해. 집이 원래 진짜 깨끗했거든. 집이 진짜 깨끗하고 좋았지.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떠나기 전날이라. 쌤 안녕? 잠깐 들어갈게요. 안녕. 쌤 기분이 어때? How do you feel? I'm very good. Very good? 네. Why? Last day. Last day라고? 네. You're a citizen. You're not a king holiday. 빛나가닷컴. 발도 진짜 맛있다. 키 살짝 키를 좋아하시나 봐요. 사랑해요. 아 사랑해. 우와 이거 진짜 크다. 우와 땅 크다. 이 집에 이만큼 키위가 있는데 밖에도 저만큼 키위가 떠 있어. 그래가지고 키위가 두 박스나 있는데 또 불러다니는 키위가 많지. 우리가 지금 각각 웰링턴과 웰링턴으로 가시는 분, 오클랜드로 가시는 분 떠나지만 사실상 워킹홀리데이의 마지막 밤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죽어라 이동해야 되는 일. 그래도 이번에 여행이잖아. 어디로 가시죠? 네, 저는 멜버른으로 갑니다. 아 좋으시겠다. 어디냐면요 그 민지 씨가 가는 멜버른에 같이 가요. 다음 주에 또 만납니다. 아 못하겠으면 어떡해. 가야 돼서 집에 가야지. 이 떠돌이 생활 진짜 지긋지긋하다. 지긋지긋해. 다 들 순 없어. 내일 저기 잠깐만. 이래서 여행을 여름에 다녀야 돼. 맞아요. 근데 이거 집에 가져갔다 입을까? 근데 이거는 가져가야 돼. 이거 완전 귀엽죠? 어 귀엽다. 잠옷이에요? 어. 내 한 번도 안 입었거든. 언니 이 잠옷 진짜 없는 건데. 그래 없는 거야. 됐어 그럼 이제. 예? 다 됐어. 다 됐어요? 어. 와 언니 빠르다. 괜찮네. 보낼 수 있어. 예! 이거. 지윤 씨 이게 한국 갖고 싶 가져가고 싶다고 했는 건데 못 가져가는 거 자리가 없어서. 노래 진짜 잘하네. 우와 이거 제일 좋다. 얘도 뭐 나와? 얘도 나와? 아 얘는 좀 얘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네. 불빛단. 아 걸어네. 우와 걷는다. 우와 귀엽다 이거. 이래서 갖고 가고 싶었네. 오늘은 뉴질랜드 출국하기 6일 전이고요. 진짜 거의 간 날까지 일을 했네요. 열심히 살았다. 뉴질랜드에서 일 진짜 많이 했고 여행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약간 뉴질랜드에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. 한 가지 딱 아쉬운 거는 부모님이 뭐 놔보신 거? 뉴질랜드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께 꼭 한 번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타오랑가인데 내일 오클랜드로 올라가서 4일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바로 호주로 떠나게 됐습니다. 오클랜드에서는 뭐 짐도 붙이고 아무튼 호주와요 여러분. 그러면 저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자야 될 것 같아. 그럼 여러분 우리는 호주에서 만나요.